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스케줄표를 보니까 엄청 빡빡하고 이 아무래도 솔로 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앨범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그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나와요. 우리 스타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스타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슷한 포맷의 공연을 계속하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다들 뭐 하시죠? 네. 저희 뭐 가인이가 제일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진의 무게가 크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직접 실물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많이 많이 이제 찾아뵈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현명합니다. 그래서 팬분들이 또 주시는 건강식품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차에 타면 한 시간 동안 영양제를 먹는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가면서 왜냐면 저희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아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좋지 않게 부르면 그건 결국 저희 무대이기 때문에 저희 탓이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자기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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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체력 관리를 네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. 체력 어떻게 또 하고 있어? 다른 분들은 네. 좋은 걸 먹는다. 또 운동을 한다.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.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? 조금 골프라든지 네. 전신에 좋은 운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원래는 숨쉬기 운동만 했다면 네. 지금은 정말 이런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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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아, 운동을 하는데 골프로 전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오늘 뭐 자랑 많이 하네요. 드리시지. 고맙습니다. 네. 자, 건강식품 맞아요. 제가 항상 뭐 스킹 씨도 마찬가지 가지고 또 다른 멤버들 볼 때마다 항상 가방 한쪽에 건강식품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챙겨드는 모습을 봤습니다. 아, 그리고 그런 네. 거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전국 각 지역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가볼 수 없었던 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정말 특산물 그리고 산지 그 현재 제철 음식들로 약간 이렇게 보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. 네. 네. 맞습니다. 현지 팬분들이 많이 주시니까 네. 천안 가서 내 천안 호두 과자를 휴게소보다 많이 받았어요. 네. 네,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질문. 네. 같은 포맷의 무대로 콘서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,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같은 포맷이긴 하지만 새로운 곡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. 네.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새로운 조금 다른 그런 랜덤 형식의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번 보시면 아 많이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한번 네 보신 분들은 또 와서 보는 이런 재미도 있지만 네.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대를 또 네, 준비를 했다라는 네. 이야기를. 네. 조금 보태자면요, 네. 제가 저희가 사실은 정말 다 새로운 곡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각자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가 많아서 근데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변화되는 걸 싫어하세요. 저희 이제 팬 연령층이 한번 좋아한 곡을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님이나 뭐 임자 선생님 20, 30년 동안 동백 아가씨 부르시고 그 곡을 부를 때마다 어느 곳에서 듣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원래 저희 이제 뭐 가인이나 미애나 혼자한테 듣고 싶었던 곡들은 저희가 변화되지 않게 또 그 원곡 느낌 처음에 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그 느낌을 조금 담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새로운 콜라보나 더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각 지역마다 다른 공연들로 인사드릴 생각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그쵸. 퀘스트를 보면은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. 신곡을 넣었다가 다시 또 두 번째 공연할 때는 뺐던 경우가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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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의 요청으로 다시 또 그 노래를 듣고 맞아, 싶다라고 네. 해서 네, 바꾼 적도 있다는 그 기억이 있네요. 네. 다경 씨, 오늘 네, 많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. 네, 다경 씨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. 네, 콘서트를 할 때 다경 씨 부분에서 정말 다경 씨는 비너스도 활동하고 있잖아요. 네, 트로트 그 팬분들 앞에서 비너스 네. 세 분이서 파인애플 머리에 꽂고, 수박 꽂고, 네, 포도 꽂고 할 때, 네. 네, 그때에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, 공연할 때. 네. 생각보다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, 네.
또 이렇게 아무래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컨셉이다 보니까 또 약간 저희만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고요. 또 제가 또 막 트로트면은 약간 좀 가슴 아프게 약간 좀 이런 정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조금 더 발랄한 모습으로 또 많이 찾아뵌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하반기에도 그 귀여운 모습 볼 수 있나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또 질문을 받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드리고 네,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